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수업 자료 10번 성어 복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번 백유지효 백유지효 백유의 효성 2번 망운지정 망운지정 구름을 바라보는 심정 3번 풍수지탄 풍수지탄 나무에 바람이 부는 탄식 4번 혼정신성 혼정신성 어두워지면 이부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 5번 반포지효 반포지효 먹여주었던 것을 되돌려 드리는 효 6번 수주대토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림 7번 화사첨족 화사첨족 뱀을 그리면서 발을 더함 8번 각추구검 각추구검 배에 새겨놓고 칼을 구함 9번 우공이산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려 함 10번 군계일학 군계일학 무리의 닭 속에 한 마리의 학 11번 개세지제 개세지제 세상을 덮을 만한 제주 12번 조장 조장 잘하는 것을 도와줌 13번 압권 압권 시험지 답안지를 눌러놓는 것 14번 발군 발군 무리에서 뽑아 나옴 15번 백미 백미 흰 눈썹 16번 파천황 파천황 천황을 깨뜨림 17번 국사무쌍 국사무쌍 나라의 선비 중에 쌍이 없음 대적할 사람이 없음 18번 기화가거
기, 화, 가, 거. 귀한 재물은 저장해 둘 필요가 있음. 19번. 지록 위마.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함. 20번.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옴. 21번. 다다익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22번. 토사구팽.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삶아짐. 23번. 함흥차사. 함흥차사. 함흥으로 보내진 심부름꾼. 24번. 삼마태수. 삼마태수. 세 마리의 말을 타고 돌아가는 태수. 25번. 계란유골. 계란유골. 계란에도 뼈가 있다. 26번. 등하불명. 등하불명. 등잔 밑이 박지 않다. 27번. 오비이락.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아가자 배가 떨어짐. 28번. 가인박명. 가인박명. 아름다운 사람은 명이 얇음. 29번. 개과천선.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감. 30번. 개권유익. 개권유익. 책을 열면 더해짐이 있음. 31번. 결자해지.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품. 32번. 경국지색. 경국지색.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의 아름다운 미색. 33번. 고장난명. 고장난명. 외로운 손바닥은 울리기가 어려움. 34번. 고진감내. 고진감내. 괴로움이 다하면 달콤함이 찾아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